말씀하시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가늠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 왜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이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인데,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막 견딜 수 없어 하시던 그런 마음. 직선적으로 이제 그 통탄하신 게, 싹꾼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걸 저희들을 나무라실 때, 싹꾼은 되면 안 된다. 싹꾼이 돼서 되겠느냐. 십자가 빼놓고는 바울의 목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성공을 떠버리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떠버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어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교인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말하는 것을 절대로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목회관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목이 날아갈 때까지 그는 변질되지 않았어.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랑과 기쁨의 눈.